카디오풀모나리 바이패스를 이제 개시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체외순환이 시작이 되기 전후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이 어떤 모니터링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피지올로직한 어떤 변수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이 바이패스 동안 이제 CPEB 서킷과 이제 환자의 서큘레이션은 서로 이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라고 그 환자의 그 상태와 하나 일치되었다고 보면 되는데 여기 서킷의 적절한 이제 어떤 그 퍼퓨전과 이 올간의 이제 어떤 블러드 플로우 시스템을 이제 유지하는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이 되고 이제 매니지먼트가 이제 되어야 합니다. 그냥 뭐 캐놀레이션 하고 그냥 프라이밍 하고 뭐 캐놀레이션 됐으니까 펌프를 돌려야지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펌프를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모니터를 통해서 이 환자의 지금 적절한 플로우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 당연히 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 커클린과 이제 베럿은 이제 밖에서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와 1차적인 환자의 이제 어떤 반응에 따라 결정되는 또 다른 변수들을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들은 이 베리에이션들은 상당히 많은데 먼저 익스터널 컨트롤이 가능한 이제 변수로는 가장 중요한 체외순환이 운영이 되면 이 환자의 환자 자체의 카디아 아웃풋은 이제 없어집니다. 다 이제 펌프에서 이 펌프 플로우를 통해서 이제 그 운영이 되게 되는데 이거와 이거는 같은 양인데 이게는 줄지만 이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시스테믹 블러드 플로우와 그 다음에 인풋의 프레셔 웨이브 폼, 그 다음에 시스테믹 비너스 프레셔, 그 다음에 헤마토크릿, 그 다음에 프라이밍 플루이드의 구성을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에 아트리얼 블러드의 이 이제 EBJ의 이제 가스, CO2 레벨, N2 레벨, 그 다음에 퍼프세이트 환자 이제 온도 등이 이제 이건 외부적인 어떤 익스터널이 가능한 이제 변수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토탈 시스템의 블러드 플로우를 어떻게 결정을 해주냐는 건데, 근데 이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변수들이 이제 같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드레인이 잘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환자의 그 시스템이 그 시스템 배스큘라 레지스턴스가 어떻게 되는지도 그 조절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거 확인을 해야 되고, 이 환자에서 결정되는 것은 또 뭐가 있냐면 어떤 면에서 익스터널 컨트롤이 가능한 것들은 이 시스템이 배스큘러 레지스턴스를 조절을 해야 되겠죠. SVR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SVR을 조절을 해야 되겠고 이 SVR에 따라서 이제 펌프 플로우, 카디아 아웃풋 그 카디아 아웃 펌프 플로우에 의해 형성되는 이제 카디아 아웃풋이 이제 각 장기에 이제 그 디스트리뷰션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토탈 바디 O2의 이제 소비량, O2의 소비량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왜냐면 이 체온을 인위적으로 조절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믹스드 비너스, 이제 블러드 O2 레벨, 이거 SbO2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정맥혈의 이제 산소 포화도를 얘기를 합니다. O2 레벨을 얘기를 보통 보는 거고. 그다음에 락틱 에스토시스가 있는지, 그다음에 폐하, 그다음에 레저널, 그다음에 올간 블러드 플로우, 그다음에 올간 등 이제 펑션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외순환 과정에서 올간의 펑션은 이 심장과 폐는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바이패스, 이제 우회를 시키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 운영, 이제 기능이 없는데 이거에 의해서 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할수 있는 여지는 많습니다. 심장은 이제 프로텍션을 시켜야 되고 폐는 이제 이 펌프렁이라는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돼서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그 수술 후에 이런 거를 해결을 할지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 하나의 이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CPB 동안 이제 피지올로직 이 펑션 모니터링은 이제 CPB 없이 행해지는 일반적인 서지컬 프로시저와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조금 다르다. 그다음에 CPB 토탈 이 오퍼레이티브 과정에서 이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CPB를 필요로 하는 수술에서 이 필요한 환자의 매니지먼트는 이 모든 이제 마취 프로시저와 연관된 루틴 모니터링에다가 이제 부가적으로 환자의 컨디션을 적절하게 알수 있는 이 피지오로직 모니터링을 이제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외순환이 그 뭔가 크게 그 착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 정말 단순하게 보면 RAF으로 들어가서 드레인을 해서 리저버로 들어오고 이게 순환이 돼서 뭐 체온을 낮추고 다시 산소를 공급을 해주고
환자에게 넣어주면 생각을 해서 그냥 돌리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뭐 카디약을 뭐 2.2가 100%라고 이건 일반적인 아주 미니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적절하게 체온이 떨어져 있을 때에도 플로우고 체온을 올리는 과정이라든가 그 환자의 그 어떤 질병에 따라서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또 체액량을 보통 생각을 안 하는데 이 체액 어떤 질병에 의한 이 체액량 이 체액량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알지를 못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모든 캐놀라는 혈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혈관 뭐 RA도 보통 혈관에서 들어오는 모이는 어떤 펌프 안에 다 모이는 부분에서 드레인을 시키고 그래서 그거를 다시 혈관에 넣어서 순환을 통해서 이제 모든 장기의 혈액을 이다 분배가 된 다음에 다시 RA로 들어오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혈관 내에 어떤 혈관과 간질구액과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시프팅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거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 환자를 그래도 계속 파악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환자 파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들어가서 뭐, 그냥 캐놀레이션 하면 그냥 돌리고, 환자가 무슨 수준인지도 모르고, 뭐 AR이 있거나, 그 다음에 뭐 MR이 있거나, 아니면 뭐 AS가 있거나, MS가 있거나, 뭐 TR이 심하다거나, 뭐 이런 환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특성들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최우선을 운용을 하게 되면 이 나가서 환자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런 경험도 많이 보게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가 이런 뭐 당연히 모니터링을 다 이제 알아야 되지만 중요한 거는 그거 더 우선이 되는 환자의 체액량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최우선 환자는 이 환자의 체액량 관련돼서 파악을 하지 못하면 이게 환자한테 여러 가지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를 잘 모르죠. 공부도 안 하고 대부분 책을 보는 게뭐 이런 거에 대한 책은 심폐기책의 이 체액량 관련돼서 얘기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이건 결국에 내과적인 들어가서 내과적인 그 책을 봐야 되는데 이 가장 좋은 것들은 이제 심장내과에서 보는 이제 키드니가 망가졌거나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왜 이런 증상들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볼수 있는 책은 결국에는 심폐기 책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제 이 체외순환 과정에서 에크모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크모 과정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데 이 에크모를 운영하면서 그냥 뭐 캐놀라 넣어가지고 순환을 시켜주면 좋아질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 혈압이 떨어진다고 심장에 뭐 비너스 라인에서 그 채터링이라고 해서 RA에 볼륨이 없어서 이제 네가티브 프레셔가 걸리는 건데 이 채터링 이펙트가 일어나게 되면 그냥 하는 게 그냥 볼륨 주면 땡긴다. 근데 볼륨의 이 종류를 뭘로 줘야 될 것인가가 중요한데 그냥 뭐 노멀 셀라인만 주게 되면 이 노멀 셀라인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에크모 환자에서 볼륨 부족하다고 노멀 셀라인 특히나 이제 그 이데마가 심해져 있는 환자를 이 노멀 셀라인만 주게 되면 이건 이데마를 더 조장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거 왜 그런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지, 그런 체액량 관련된 거를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그 환자 자체의 그 세포의 구성, 그 체액량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그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하게 되는 건데, 대부분 환자 이데머가 심한 사람들 노멀 셀라인 줘도 좋아지는 경우는 저는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마취와 루틴 모니터링에다가 그 어떤 적절한 피지올로직 모니터링을 같이 이제 포함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 에니즈맥토미 LVA 에니즈맥토미와 함께 세컨드 이제 에오르토코로나리 바이패스를 경험한 환자의 경우 이제 뭐 세컨드 ASD를 이제 클로저 해야 되는 이런 상황과 그다음에 이제 건강한 차일드에서 이 만약에 ASD가 있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피지올로직하게 어덜트에서 이런 어떤 세컨둠으로 인해 생긴 이런 거는 상당히 좀그 위험하고 예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임파크 VST 같은 것도 있습니다. 임파크 VST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LAD로 가는 혈액이 뭐 막혀서 그쪽의 부분에 이 조직이 녹아서 뭐 VST가 생기든 뭐가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막아줘야 되는 부분에서 캐비지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VST도 클로저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VST 클로저가 이게 일반적인 그 선천적으로 생긴 애기의 수술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환자들은 다시 꿰매줘도 터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패치를 크게 돼서 뭐 VST가 이만하다면 이만큼 돼가지고 엄청 크게 되게 돼서 이제 막아주긴 하는데, 조직이 이제 그 조직의 상태가 상당히 그 흐물흐물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아마 서전들이 되게 막그 조직이 약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체외순환 과정에서 특히나 이제 그 수술 중에는 그렇다 치는데, 이제 위닝 과정에서 너무 과도한 로딩이 증가를 한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그 압력 때문에 터져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흔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모탈리티도 상당히 높은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로딩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환자들은 이제 에크모를 아예 시행을 하고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VA 에크모로 보통 시행을 해서 이 벤트리클에서 RA에서 RB로 넘어가는 볼륨 자체를 줄여버리는 겁니다. RA에서 빼기 때문에. 그래서 RB로 넘어가서 LA에서 이 LB로 넘어오는 볼륨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그 로딩을 줄여줄 수가 있죠. 그래서 거의 MT 비팅 상태를 만들어서 그게 완전히 정착이 될 때까지 운영을 해주는데, 그런 식 그냥 위닝을 해서 나가서 터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이 사망률이 상당히 높은 그런 질병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이 피지올로직한 상태를 알지를 못한다면 그냥 일반적인 펌프처럼 돌리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따라서 이제 피지올로직 모니터링의 강도는 이제 환자의 상태나 이제 프로시저 상의 요구도, 그다음에 예상되는 문제에 이제 기초를 둡니다. 당연히 이제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그냥 AST를 막는 거와는 다르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 건지 이런 것들은 꼭 알아서 체외순환 과정에서 요구를 해야 되고, 그 서전이 혈압 올리지 마라, 뭐 볼륨만이 주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실제로 퍼퓨전니스트와 이제 그 마취과 의사는 혈관 내 이제 프레셔, 뭐 CVP라든가 PA, 뭐 LA, 이거는 이제 수환관측 이제 카테타라고 해서 이제 이 풀마이 카테타라고 그러는데, 이런 카테타를 이용을 해서 이 혈관 내 프레셔를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체온 과 함께 이제 EKG나 EEG도 이제 모니터링을 이제 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모니터링을 해서 이런 모든 정보를 취합을 해서 이 환자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두 가지 모두 비정상적이거나 이제 기대되지 않는 이 컨디션에 대한 경고를 이제 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느리고 규칙적으로 이 넓은 QRS 파형은 이제 부적절한 카디오플레지아 때문에 생긴 이 마이오카디알 리워밍을 의미를 할 수가 있고, 이 카디오플레지 솔루션이 더 이제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길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길게 한 번씩 이렇게 뛰는 게 있는데, 이거 플럭테이션처럼 나오는 게 있는데, 이 환자의 마이오카디움의 이제 그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마이오카디움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는 이제 카디오플레지아가 콜드를 보통 주게 되는데, 이 콜드를 줘서 마이오카디움의 온도를 15도 이하로 보통 떨어뜨리게 되고, 이게 상승을 하면서 이제 어떤 액티비티가 조금씩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더 이제 주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보통 카디오플레지아의 경우도 안테그레이드만 계속해서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리트로그레이드 카테타를 이제 코로나리 사이누스에 넣어서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콜드 카디오플레지아를 이제 주입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결국에는 뭐그 케미칼 어레스트가 있지만, 이제 미케니컬 어레스트 보통 이제 온도에 의해서도 이제 그 어레스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프로텍션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케미칼과 이제 그 온도에 의한 어레스트를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유린 아웃풋은 이제 적절한 퍼퓨전의 상대적인 인디케이션인데, 이것도 뭐 절대적이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유린이 잘 나온다고 해서 이 모든 조직에 모든 올간에 이뭐 퍼퓨전이 균일하게 지금 공급이 되고 있다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오줌이 잘 나와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바이패스 내내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이제 모니터링이 되어야 됩니다. 체외순환이 시작이 되고 나면 그 카디오플레지아가 이제 주입이 되고 난 상태에서는 EKG도 스탠드스틸이고 모든 거는 다 압력이 안 나옵니다. 이 웨이브가 보통 이렇게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죠. 거의 이게 안 나오니까 뭐 풀면 뭐 수환관측 카테타라든 뭐든 다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민 프레셔와 이제 그 소변이 나오는지 이제 이런 거를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드레인 되는 양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이제 환자 상태가 어떤지를 보통 이제 구분을 하게 되고, 여기에 또 이제 ABGA를 보통 이제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SbO2를 판단을 하고, 그래서 지금 조직에서의 산소 소모량은 어떤지를 판단을 하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에 이제 이런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이제 환자의 상태를 간접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모든 게다 정상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 유린이 안 나와 유린이 뭐 라인이 막혀 있거나 이런 게 아닌데 안 나온다 그러면 이거 분명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왜안 나오는지. 또한 이제 블러드 이제 코아귤레이션 이제 스테이터스도 이제 바이패스 내내 이제 모니터링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보통 이제 ACT, 액티베이티드 플로팅 타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보통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심플한 코아귤레이션 테스트는 계속적으로 이제 이전의 테스트 결과, 이 환자의 온도 또는 경과된 시간과 이제 관련되어 이제 행해지게 됩니다. 이 ACT의 경우에도 이그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더 증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이 모든 그 호르몬들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건 36.5도에서 가장 이제 그런 그 호르몬들이 다 작용을 하게 되는데,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글루코즈도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게 상승하게 되는 이유도 당연히 이제 인슐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용을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